is about pride. I think that something went wrong. It's got to pronounce America. These ideas that are driving AlphaGo are going to drive our future. This is it, folks. 2017년에 등장한 영화 알파고는 2019년 현재 넷플릭스에서 서비스되고 있습니다. 2016년 3월 9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된 프로바둑 기사 이세돌과 인공지능 프로그램 알파고와의 대결 과정을 보여주는 영화입니다. 모두 알고 있는 대로 대결이 시작되기 전 이세돌 구단은 다섯 번의 대국을 모두 승리할 수 있다고 자신했습니다. 인공지능의 엄청난 능력을 인정하지만 바둑이라는 분야에선 여전히 인간의 직관 능력이 승패를 좌우하는데 더 큰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고 이세돌은 말했습니다. 사실 거의 모든 사람이 이세돌이 승리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체스와 달리 바둑은 한 수가 놓일 때마다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경우의 수가 발생하기 때문에 아무리 뛰어난 인공지능이라고 해도 인간에게 무릎을 꿇고 말 것이란 예상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상엔 하나의 소망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굳이 인공지능이 바둑에서까지 인간을 이겨야겠냐는 생각 말입니다. 인간과 인공지능의 바둑 승부에서만큼은 인간이 승리해주게. 특히 바둑이라고 하는 매우 창의적인 정신활동 영역에서 인간이 인공지능보다 훨씬 뛰어나다는 사실을 이세돌이 입증해주길 바랬습니다. 이세돌은 이번 대국에서만큼은 국가나 개인을 대표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인류의 대표자로서 수를 놓았습니다. 당시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세돌이 다섯 번의 승부에서 단 1승만 거둘 수 있었다는 사실, 그리고 이세돌이 거둔 이 1승이 인공지능 알파고를 상대로 인간이 거둔 처음이자 마지막 공식적 승리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알파고가 둔 바둑은 중계진뿐 아니라 이세돌 자신에게도 파격이었습니다. 바둑을 학습한 사람이라면 절대 두지 않을 곳에 알파고는 돌을 놓았습니다. 알파고의 파격적인 수와 만날 때마다 이세돌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왜 여기에? 여기에 돌 이유가 없는데? 실수로 보이기까지 한 알파고의 수는 이후 이세돌을 패배에 이르게 한 한 수가 되었습니다. 영화 알파고는 대국 과정에서 이세돌이 어떤 충격에 빠졌는지, 알파고를 만든 딥 마인드가 어떤 준비를 했고 어떤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관객에게 보여줍니다. 신기한 건 이 과정이 매우 흥미롭게 보인다는 겁니다. 우리는 4대1로 이세돌이 알파고에게 패배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를 알고 있는데도 영화 알파고에 나타난 이 1년의 승부 과정은 흥미진진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우리는 사실 결과만 알고 있었지 이 결과가 나타나게 된 배경을 제대로 모르고 있었는데 영화 알파고는 이 과정을 잘 보여주고 우리에게 왜 4대1이란 결과가 나타날 수 있었는지를 납득시킵니다. 영화에 제시된 알파고의 학습 능력을 보면 우리는 이세돌이 왜 알파고를 이길 수 없었는지, 아니 단 1승이라도 거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납득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알파고가 인간에 대한 인공지능의 우월한 속성을 극찬한 영화인 건 아닙니다. 알파고는 인공지능을 향한 인간의 인식 전환을 요구하는 영화입니다. 저는 인공지능을 다룬 이 영화가 준 메시지가 매우 인간적, 다시 말해 인간지향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영화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세돌 자신도 영화 후반부에서 인정합니다. 자신이 생각한 가장 창의적인 수도 결국 어떤 틀 속에 갇힌 수이지 않았을지, 이세돌은 이 점을 고민하며 알파고와의 대국 이후 바둑을 향한 자신의 인식이 변화했다고 말합니다. 인간이 만든 가장 창의적인 수가 낡은 틀에 막힌 고리타분한 수일 수 있다는 생각. 이 의심은 분명 인간 내면 발전에 큰 역할을 해낼 것입니다. 인공지능 알파고가 말 그대로 인간이 만든 것이지만 결국 인간이 만든 프로그램에게서 인간이 더 큰 발전을 위해 무언가 배울 수 있다는 점. 인공지능의 발전이 인간의 삶을 편리하게 할 뿐 아니라 결국 인간 내적 삶을, 인간의 창의성을 더 발전시킬 수 있다는 사실. 영화 알파고는 우리에게 전합니다. 결국 우리 인간이 갇힌 틀을 벗어나 더 창의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공지능은 충실한 도구 역할을 해낼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이 영화가 우리에게 제시한 소중한 메시지입니다. 이 영화에 대한 제 평점은 5점 만점에 4점입니다. 메시지도 메시지지만 승부 결과를 뻔히 알고 있는 저에게 흥미진진한 기분을 주었다는 점이 정말 좋았습니다. B급 감성과 함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이상 B급 문화살롱의 호스트 공관장 박진우였습니다.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